껌을 깎는 두 번째 과정은 첫 번째 밑을 떼어냈다라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감의 밑부분을 돌립니다. 그 밑부분을 잘라낼 때도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감을 이 박스에다가 밑에다 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 왼쪽 장갑은 면장갑을 낍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사실 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곡감 부분이기 때문에 곡감을 감을 잡는 부분은 면장갑을 끼고 오른쪽 이 칼을 잡는 날은 그 밑에 끈끈이가 있어야지 힘이 받아지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렇게 파란색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을 낍니다. 보통은 오른쪽 왼쪽 모두 다를 코팅된 장갑을 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은 이렇게 면장갑을 끼고 감을 깎고 오른쪽은 이렇게 코팅된 장갑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감이 보면 약간 이렇게 익은 것들은 따로 빼놓습니다. 이제 따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지 서로 눌려서 찌그러진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감꼭지를 친 부분을 다시 밑을 돌려서 한 곳에 두었다가 조금 있다가 감을 다시 깎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을 깎으면서도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부분에 있는 감껍질을 모두 없앤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잘라놓은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여기까지 파내야 됩니다. 그 기계로 깎게 되면 여기까지 파낼 것입니다. 그러면 곡감이 그만큼 이만큼이 더 줄겠죠. 이만큼이. 그래서 이렇게 밑부분은 이게 껍질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간 같은 경우도 밑부분을 이렇게 지금 돌립니다만은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없애려면 완전히 도려내겠죠. 그 이 부분을 주의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 부분에다가 감을 태고 깎으라고 했던 이유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라도 작게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털고 이렇게 감을 깎다 보면 팔에 힘이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랫부분에 태고 이렇게 감을 깎다 보면 이게 팔에 힘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작업을 하는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반복 작업은 최대한 힘을 작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힘을 가지고도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랫부분에 태고 작업을 해야지만이 나는 이 감만 돌리는 힘만 쓰지 감을 털고 있는 지탱하는 힘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방법이 꼭 반드시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는 최소한의 힘을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 깎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밑을 돌릴 때 이 작업대에다가 대고 하듯이 감 깎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칼을 잡고 밑을 돌린 부분에서 밑부분을 이렇게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깎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이거 깎아놨던 이 모진 곡과 이 밑부분과 이게 곡선이 되지 않고 직선이기 때문에 칼이 원활하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여기다가 작업대에다 손을 대고 나서 끝까지 당깁니다. 이렇게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감이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작업을 한 것과 기계에 의해서 깎아진 것은 다른 것은 이 밑부분에 이 꼭지가 이대로 남아 있습니다. 밑부분에. 그리고 그 작업대를 오른쪽과 왼쪽, 오른손 잡이라면 왼쪽에다가 이 감 빈 박스를 둘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오른쪽에다 둬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왼손으로 넣을 때 작업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왼쪽에다 둡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당기면 됩니다. 쭉쭉 끝까지 당기면 자연스럽게 끝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왼손은 감을 잡고 한 번씩 차츰차츰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윗부분에 감꼭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곡면에 아주 미려하게 그 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감이 깎아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밑부분을 그 돌릴 때 이게 수작업을 하게 되면 요렇게 작게 잘라지지만 기계로 자르다 보면 이 쏙 파진 부분까지 팍 파내기 때문에 다 잘라냅니다. 그래서 기계에 의해서 깎는 것과 이렇게 손으로 수작업으로 깎는 것의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 요 밑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이렇게 딱 깎아 놓고 나서 손을 잡고 오른손은 그냥 쭉쭉 당겨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왼손은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감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이 깎아집니다. 그냥 사실 이게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게 하나에 15초 내지 2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아주 미리하게 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작업으로 감을 깎게 되면 이렇게 감을 전부 다 깎습니다. 전부 다 깎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아로니아 액기스에다 침지하는 방법과 아니면 그냥 그대로 긁고 그 다음에 아로니아 액기스를 분무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이 감을 깎아서 이 두게 되면 보통 산화 현상에 의해서 감 깎아놓은 부분이 그 황변색이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감이 워낙 잘 익어서 그런지 황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변색으로 변한 부분을 그 산화된 부분을 사실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유황 훈정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유황 훈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몇 개를 깎는 것을 사실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감 박스에다 대고 손을 대고 이렇게 깎습니다. 동시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감 박스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깎아야지만이 힘이 최소화됩니다. 뭐 힘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해야지만이 반복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힘이 작게 듭니다. 왜냐하면 손을 들고 하게 되면 손으로 감을 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을 깎을 때는
가능하면 그 왼쪽 장갑은 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그래도 위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먹는 곶감이기 때문에 코팅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위생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면장갑을 해마다 끼고 전체 쓰고 나서 다시 이걸 세탁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재활용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윗부분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한번 깎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깎게 되면 이 힘이 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수월하게 짝짝 이렇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다. 이게 작업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윗부분을 한번 이렇게 깎아 놓고 나서 이렇게 깎아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깎게 되면 굉장히 잘 깎아집니다. 지금도 사실 요즘 이 지역은 뭐 경북 상주랑 우리 충북 영동 같은 경우는 곶감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점이 되면 각 집집마다 유황 훈정을 하기 때문에 그 유황을 피우는 냄새가 지금도 그 코를 찌릅니다. 저 자신은 사실 유황 훈정을 하지 않지만 집집마다 그 곶감 만들면서 감을 깎아서 지금 유황 훈정을 해서 곶감을 긁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황 훈정을 피우는 냄새가 굉장히 코를 찌릅니다. 뭐 그게 뭐 나쁘다 뭐 좋다 이거보다 우리 몸에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저는 하질 않지만 뭐 지금 이맘때쯤 되면 집집마다 유황 훈정을 하여 지금 곶감을 만들어서 걸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유황 훈정을 많이 피우곤 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올해 그 감을 깎아야 되는 게 거의 한 뭐 50접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50접이라면 5,00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뭐 기계로 깎아도 되지만 수작업을 손으로 직접 이렇게 깎습니다. 손수. 그래서 뭐 손으로 깎는 것과 뭐 기계로 깎는 것 큰 차이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기계에 의해서 깎고 곶감을 만드는 것보다 힘은 들지만 이렇게 그 소중한 곶감을 그 하나하나를 손으로 이렇게 깎고 곶감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사실 곶감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작업이 많습니다. 뭐 이게 하나하나 다 손으로 깎고 손으로 다 만지고 또 아랫부분에 있는 꼭지 부분도 나중에 곶감이 되게 되면 그 부분도 곶감을 다 따서 다 가위로 다 잘라냅니다. 그래야지 곶감이 깔끔하기 때문에 꼭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저는 기계도 있습니다만은 감 깎는 기계, 바람개비라는 그 기계도 집에 있지만 기계를 사용해서 깎는 것보다 이렇게 뭐 힘은 들어도 수작업으로 곶감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직접 손으로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 손수 깎게 되면 이렇게 윗부분이 약간 익은 이런 것도 곶감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쓸 때 오른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 너무 힘을 세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힘만 주고 당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잡고 밑으로 그냥 당긴다 생각할 정도로만 쭉쭉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이렇게 쭉쭉 당기면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깎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깎고 왼손은 돌려주면서 오른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겨 내리기만 하면 됩니다. 왼손은 계속 감을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면서 돌려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깎고 이렇게 왼손은 계속 놨다 놨다 계속 돌려주면서 오른손은 계속 당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을 다 깎고 나면 이 꽃감타라에다가 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금방 깎은 감들의 모습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손으로 손수 일일이 깎았기 때문에 그 미대한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살아 있을 것입니다. 기계로 깎다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꽃감타라에다가 그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컨테이너에다가 올려가지고 저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를 이제 넣고 나면, 끼우고 나면 박스를 이렇게 1단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2단으로 만들어 놓고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단으로 놓고 나서 뚜껑을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1단에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 다시 작업 동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2단으로 베인을 위에다 올려놓고 작업을 이와 같이 품가가 나오면 바로 품가는 품가대로 후획을 지어 옷감을 걸어놔야지 나중에 옷감을 걷을 때도 작업이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옷감을 종류별로 약간 불량 상품 같은 경우는 불량한 것들은 불량한 대로 끌어서 뒀다가 우리가 먹기도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말립니다. 아예 말릴 때부터 구획을 지어서 그 각 부분에다가 아예 이렇게 품가 같은 경우는 따로 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꼭지가 없는 것도 따로 이렇게 보관을 따로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던 대로 부분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밀었습니다.
가시기 2단으로 올려서 잡아버립니다. 꽃감이 지금 피어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 감이 미끄러진 상태입니다. 이쪽에 있는 감은 알이 작습니다. 그냥 이쪽 부분과 비교해 보시면 감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차이가 남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의 감은 말렸을 때 적어도 꽃감의 무게가 40g 내지 50g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왼쪽 것 같은 경우는 25g 내지 30g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